자세를 탁 잡아 앉으면 제일 먼저 어떤 환경이 일어나냐? 잡음이 떠올라요. 잡음들이 막 일어나요. 잡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네 공부가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잡음이 일어나는데 네 경험 없는 게 잡음 일어나냐? 어릴 때부터 부모하고 싸운 것도 잡음이 일어나요. 내가 경험 있는 것만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생에 살아가면서 환경이 왔는데 이거를 답을 풀지 못하고 이걸 좀 더 소화를 못하고 눌러놓은 것들이 요 물이 탁해져가 있는 것을 여기 탁한 거를 깔아 앉혀놨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니한테 들어온 숙제를 깔아 앉혀놨다라는 거죠. 깔아 앉혀놨는데 평소 때는 이게 안 떠오르는데 니가 진짜 공부하려고 탁 앉으면 자선을 딱 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니까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끓어가 올라와요. 이제 깔아 앉아있던 게 이래가 니한테 쫙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걸 또 막 이거는 막 잡 생각을 막 한다고 이걸 막 뇌 안 출라 그러거든. 자꾸 안 출라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안 올라와요. 뭐 오늘은 쭉 뭐 이렇게 아무 잡음도 없고 깨끗했다 이게 내 이놈아 내가 공부 안 하려고 해서 다 빼본 거잖아. 그러면 시간을 낭비하고 30년을 또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 잡음은 뭐냐하면 네가 이걸 풀어야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니한테 준 환경은 니 것인데 공부는 안 하고 전부 다 중단시키고 가지고 있던 이 잡음이 많아서 너는 더 이상 공부가 안 올라간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공부할 때 이걸 끌어올려주니까 이 기초를 바르게 알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도 내가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모르기는 해도 이러고 하면 잡아들어가고 이걸 1년, 2년, 3년 내가 공부하면서 명상도 주로 이렇게 해서 한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물리가 터지죠. 이게 왜 잘못을 이렇게 했구나. 몰랐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연에 그렇게 내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깰 때마다 내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잡음으로 남아있냐. 다 돌려보니까 그 또한 나를 공부시키려고 일어난 이런 것들을 오해를 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해서 기초 공부가 바르게 됐다면 이거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더 풀어나가니까 눈물도 흘리고 잘못도 뉘우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올라올 게 없네.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자연에 감사하고 하늘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탁 완전히 깨끗한 자체로 앉으니까 자연의 힘이 막 이 기운이 이제 동하죠. 네? 그게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생각나고 저런 것도 생각나고 생각하십시오. 왜 생각을 안 하려고 드느냐고. 보통 이렇게 우리가 뭐 자선한다, 뭐 좀 명상한다, 뭐 이렇게 하면 뭔가 떠오르면 그걸 눌리라 그러잖아. 눌리지 마라 이 소리예요. 오는 걸 왜 눌리냐고. 이런 게 생각이 나면 내가 네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게끔 주는데 이걸 막 생각 안 하려고 막 눌리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래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갖다 지금 늦게라도 공부를 하려고 이런 걸 전부 다 밀어치도록 주면 이것도 조금 잡아서 갖다 내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요걸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있으면 저거는 안 오거든요 아직. 근데 이걸 조금 생각하는 게 이제 조금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여기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생각을 놓을 만하면 또 들어와. 이걸 딱 잡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참 내가 이제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딴 게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 지금 하도 잡은 거예요. 잡고 이거는 길게 잡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조금 생각을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 할 만큼 했고 했으니까 하고 나서 이제 요거 생각이 조금 접을 만하니까 또 딴 게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요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또 생각을 조금 하니까 다른 게 안 와요. 뭔가 우리가 한참 뭔가 우리가 떠오를 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건 안 오거든요. 요거 생각이 좀 멈출만 하면 또 딴 게 온다고 이제. 그만큼 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고 지나가라. 또 딴 게 오면 그만큼 하고 지나가고 또 딴 게 오면 그만 하고 지나가고 요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는 분량이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이다 이 말이죠. 요거를 내가 한 20일 동안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
이러면 여기 한 7일쯤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색깔이 다른 게 와요 이제. 안 그러면 안 오든지. 왜? 네 분량을 할걸다 했기 때문에 인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다른 공부를 할수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서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공부를 한다고 앉아있으면은 내가 공부할 거리가 오면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명상을 해갖고 막 천기를 봐달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안 돼요. 왜? 네가 그래 잔재가 밀려갖고 있는데 천기가 네한테 오냐? 사기가 오지. 네가 깨끗해야 천기가 스스로 동하게 돼가 있는데. 그렇게 뭔가가 떠오르면 이걸 조금 생각을 하고, 요 조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좀 앉아 또 있으려니까 또 뭐가 나고, 그럼 조금 하고, 그 여기 오늘 하루 분량을 내가 조금씩 하는 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늘 거는 됐으면 오늘 안 나요. 생각을 일깨워 줘야 네가 나지. 그게 내 공부입니다. 그걸 흔들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지를 말고 주는 건다 받아라. 그리고 이걸 물고 늘어지지 말고, 내가 진짜 잘못했나? 그때 막, 이러지 말고, 조금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을 줬으니까 그걸 해라. 그 다음 거 주면 또그 다음 거 조금 하고, 그 다음 거 조금 하고. 요렇게 하고, 조금 시간을 가다 보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는 게안 줍니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그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거도 난또 성질도 급한데다가 급하니까 더 빨리 줘야지. 그렇게 계속 그래서 나는 그 하나를 딱 잡고 조금 생각을 해봐라. 그러고 나면 이게 정리가 되면 다음에 천천히 온다 이게. 또 이제 여기 좀이 식을만 하면 식고, 그러면 또딴게 오면 또 잡고. 내한테 주는 거는 축복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질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게 내 공부예요. 내가 아무 뜻 없이 명상하고 딱 앉아 있으면 너한테 뭐가 오느냐 하면 전에 돈 띠문 놈이 와요. 주파수가. 내가 돈 빌려준 것도, 내를 괴롭힌 것도 이게 막 오는 거라. 요 생각이 그게 막 떠올라. 왜? 욕심 안 내고 앉아 있으니까 맡기는 게 와요. 그러면 전에 뭐 내가 부인하고 헤어진 것도 막 이렇게 생각나고 막 이게 막 나요. 그럼 동생하고 싸운 것도 생각나고, 막, 나 엄마하고, 뭐, 이런 것도. 이게 막 오만 개다 와요, 이게. 더 앉으시면 더 와?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냐. 이런 거를 풀지 못하고 지금 네가 앞을 가고 있다. 요걸 지금 다 주는 거예요. 네한테 잠재하고 있는 기운들이 이런 것들을 풀지 않고 가고, 풀지 않고 가고, 풀지 않고 가니까 아직 잠재하고 남아있다. 이렇게 요 말하자면, 요 물이 탁한데 이걸 잔잔하게 깔아앉혔지. 생각을 안 하니까 깔아앉았지. 이게 정화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가 고요하게 있으니까 이게 다 만지지는 거예요. 깔아앉는 게뭐 흔들어 버리면 이게 닭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명상을 누가 하느냐 하면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하는 게 명상입니다. 내 영혼. 육신은 내 영혼이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육신은 따라가면서 그걸 표현을 일으키는 거고, 내 영혼이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명상을 할때 뭐가 나오냐? 비물질 에너지들을 생산한 것들이 내 영혼하고 주파수가 걸리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수행하려고 탁 앉아 명상을 하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그렇게 잡생각이라 그러죠. 잡생각. 이게 다 들어 나와요, 이게. 이게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지금 상식이 돼가 있느냐? 이게 지식이고 상식이 나와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잡생각은 떨어내 빌고 안 하려고 드는 거죠. 그리고 고요하기를 바래요. 한참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 고요해지는 기라. 잡념도 안 생기고, 아까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다 이렇게 욕심도 안 내고 전부 다 떨어뜨리고 보니까 고요합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잡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라고 주는 것인데 왜 네가 공부하려고 앉은 자세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부터 떠올려 준 거라. 그럼 이걸 붙들고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내 잠재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것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기초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붙들고 이것도 기초 공부를 하고 나서 나오면 이것도 참 미안했고 이것도 내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한 100일을 명상을 하면 그래도 한 40일은 나와요. 한 70일은 정리하는 거예요. 70일은 정리하고 이 정리를 잘했으면 마지막에 30일을 이제 여기서 기운을 접하는 거죠. 바른 기운을 접할 때 우리가 명상을 바르게 하면서 갔기 때문에 바른 기운을 접하는 거다. 여기 네가 모지되니까 그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 봐. 잡념은 모지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지되는 게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하니까 생각 안 하고 있던 것까지 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 생각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 떠오를까? 이런 걸 만져보라고 지금 오는 겁니다. 내삐르라고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그럼 대장이 미쳤다고 줘? 미쳤다고 너한테 그런 걸 주느냐고. 이게 네 하두예요. 하두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네 자신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지. 너희들이 하두라고 지금 잡고 있는 건 너희들이 생산해갖고 너희들이 이걸 하두로 만드는 거고, 대자연에서 주는 하두는 너한테 스스로 준다는 사실의 답을. 너 방법을 가르쳐준 게 아니고 너도 가만히 네가 스스로 알아. 모지될 때 내가 앉으면 이 모지됨을 공부하라고 주는 하두예요. 이게 이는 잡념이 떠오르니 이 잡념을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고 기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가 잘못됐으리라. 그러니 이게 다시 떠오를진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하고 지나갔던가.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런 거 갖다가 한 10분이라도 생각을 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또 다시 앉으니 이 잡념이 없어져. 10분이라도 끌어안고 너가 가지고 놀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만지봄으로써 내가 조금 느끼는 바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고는 딱 다시 호흡을 내서 자리를 딱 앉으니 잡념이 싹 사라지거든. 그걸 없애려고. 내일 난 뒤 또 안 오나. 이렇게 하다가 매달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잡념이 안 온다네. 이제는 오늘은 고요하더라네. 에레이 놈아, 그거는 자꾸 하도를 줘도 네가 다 차내 삐리니까 이제 안 주는 기야. 안 주고 고요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너는 시간 죽치고 앉아있는 기라 지금. 뭔 고요한데 뭘 깨쳤단 말이야. 고요한데 시간 없앴지. 고요하면 치아 아파야지. 고요하다고 좋다고 앉아있냐. 여기 내가 고요할 때는 잠깐 내려 앉아서 고요하게 있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야지. 뭘 그 고요한 게 맛보고는 또 고요할 기라고. 이게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멍청하게 된 거라. 멍청하게 된 거. 예? 이걸 뭔가 대단하게 설명을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고요하게끔 40년 해갖고 뭐 했는지 갖고 와봐. 고요하게 40년 해가. 헛된 시간 간 거죠. 진짜 고요한 걸 내가 가르쳐줄게. 에? 너희들이 떠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하면서 잠깐 쉴 때 또 잠깐 내가 잠들기 전에 네가 어느 만큼 수준이 됐으면 잠깐 딱 앉는 순간에 고요해집니다. 잡생각은 전혀 안 나. 너가 공인으로 들어가면은 인자부터는 잡생각이 안 나고 잠깐 쉬면 쉬는 대로 그냥 이때 느끼는 기운은 너희들이 수련한다고 고요한 거는 맛을 보지 못한 맛을 봐. 수행자 고요함하고 수련자 고요함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이런 잠깐 내가 10분 동안 탁 쉬는데 이 고요한 것이 내 육신의 기운을 전부 다 이게 바르게 잡아놓거든. 이게 잡념이 누가 많이 나느냐면 수체질이나 그 토체질은
명상을 하고, 그때 목체질하고 명상하면 잡념 많이 안 납니다. 잡념이 많이 안 나요. 금체질은 앉으면 잡념 덩어리거든요. 여기 금체질이, 당신이 그렇게 잡념 많이 난다 그러면 당신은 금체질이거든요. 금체질이 원래 수행자고, 너희들은 이상만 높고, 뭔가가 만날 생각이 저 위에 가가 있는 거죠. 무언가를 이게 설계를 해도 만날 앞서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너가 자선을 하고 앉고 명상을 한다고 앉으면 잡념 덩어리입니다. 현실을 가져가지 않고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잡념이 일어나면 이 잡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잡념을 끌어안고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해결을 안 하고 잡념을 자꾸 없앤다 그러고 수행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이 잡념을 없애려고 죽이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잡념이 없어져요. 이거는 네가 노력을 해갖고 없앤 게 아니고 자꾸 안 하려 그러니까 빼부는 겁니다. 네? 이 잡념을 가지고 네가 이 잡념을 만져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 안 하고 자꾸 이런 거는 안 하려 그런단 말이죠. 안 하려 그러니까 대자연에서 공부를 주는데 안 하려 그러니까 빼부죠. 근데 이거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30년 가도 또 어떤 때 어떤 일이 있고 나면 요새 편한 것 같았는데 또 잡념 올라오거든요. 잡념 공부가 안 끝났다. 그러면 2단계 공부가 절대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사람이 잡념이 일어날 때는 이 잡념이 왜 일어나는지, 이 잡념은 어떤 종류인지 이걸 전부 다 정리해갖고 풀고 나가야 그 다음 공부가 일어나요. 근데 이 잡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고 정리하고 만일에 정리를 바르게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뇌가 썰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야 2차적인 이 명상에서 2차적인 이 에너지가 흐른다라는 얘기죠. 이게 잡념 공부가 그만큼 기초 공부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잡념이 일어나는데 뭔가 이렇게 그저 내가 이게 맥혔던 부분 친구 뭐 생각도 안 하던 게 한단 말이죠 이게. 그때 그부터 지금 못 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그 다음 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끼어뒀다고 해서 해결한 게 아니고 제끼어둔 거죠. 네가 그래서 뭔가 크게 공부를 하려고 뭔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고기 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정가를 이렇게 해놔놓고 뭐 이거 잘 나가니까 뭐 가다가 물을 떡 하는데 욕심을 좀 내고 하려까지 서류가 필요하고 뭐가 그러면 신원조회가 필요하고 하니까 여기 턱 두드니까 생각지도 않은 정가가 턱 나와서 이걸 가르마가요. 잡념이 탁 떠오르면 5분이고 10분이고 진지하게 내가 이걸 풀어갑니다. 끌어안고 가는 거죠. 노력을 이렇게 하다가 딱 정리를 하는 것이 내가 마음으로 그러든지 안 그러면 명상을 하는데 내가 뭐 저 제단 앞에 앉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대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걸 만져보고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놓고 가는 거죠. 이제 그러고 딱 앉으면 잡념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네가 요만큼 5분이고 10분이고 노력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놓으면 인자는 안 떠올려준다라는 거죠. 요것을 100일이면 100일 동안 내가 이 잡념이 올라오면 5분이고 10분이고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놓고 또 가라는 거죠. 이거 오늘 안 풀어도 돼. 근데 요렇게 한 것이 조금 이게 양이 이 노력이 쌓인 것이 며칠이 지나니까 양이 노력의 양이 쌓이니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 이게 풀립니다. 그럼 잡념은 어떻게 하면 풀립니까? 이걸 지금 물으려 그러면 안 되니까 물을까봐 미리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잡념 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할 거니까 이게 잡념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는 걸 내가 어떻게 했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네가 이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량의 공부의 노력의 질량이 모였을 때 이거는 스스로 물리가 일어나서 풀리게끔 운행을 해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공부는 무엇이 공부냐 하면 이걸 해냈다고 공부를 다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스리고 뭔가를 하고 나서 그 추근을 하든지 무슨 이게 좀 하고 나면 앉아가지고 다 마음을 이제 이게 안착을 시키면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게 많으면 이것이 막 들어옵니다. 이건 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네가 당장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놓고 밀어내면 이건 항상 끝나지 않는다. 왜?
작은 티 오는 것들 때문에 네가 지금 눈이 안 뜨이고 앞이 안 보이고 마음의 눈이 안 뜨인다 이 말이죠. 요거를 전부 다 받아들여야, 아, 이거 또 받아들이고, 또 들어오면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이거 받아들이면서, 아, 이게 내가 참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 자체로 받아들이가지고 그냥 소화하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게 없어집니다. 네, 줄 걸 다 준 거를 네가 받아들여놨기 때문에 이것이 안 와요. 근데 이걸 자꾸 밀어내다니, 밀어내면 또 들어와요. 이게. 밀려갔다가 또 나온다고. 밀려갔다 또 나오고. 밀려갔다 또 나오고. 자꾸 밀어내니까 이제 안 줘요. 아예. 이거하고 흡수된 거하고 안 주는 거하고 틀린 겁니다. 흡수를 하고 나면 이것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받아들이 놓고 그러고 또 내가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니까 이제부터 깨끗한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덜 하다가 이제는 깨끗해져요. 니한테 줄 거는 다 주었으니 그러고 깨끗이 명상을 하라. 이러면 내가 명상을 하는 동안에 요 안에서 전부 다 물리를 일으켜갖고 이걸 잡아나가는 그런 기간이 있는 거죠. 스스로 이게 만져지고 내가 이 바른 공부를 하니 이것이 스스로 따지고 정리가 다 돼가지고 이거는 소멸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내가 이렇게 뭔가 모순이면 모순을 내가 다시 그 만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처음 다 정리가 돼버리고 나니까 아 네가 그것을 네 잘못임을 아는구나. 이것이 너의 티인 줄을 아는구나.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되는 거지. 그냥 생각 안 하려고 들고 이거는 해결 안, 네 죽을 때까지도 해결 안 나고 다음 생에까지도 따라와요. 이게 누진업장이라고 이야기하든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것을 네가 아는 것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네한테 이 티가 안 남아가 있는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티 남은 거는 너가 흡수를 해갖고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는 다시 엎어지기도 하고 잘못 생각도 하고 잘못 생각한 걸 행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 이거는 너를 키우는 과정이니까 그거를 너무 아파하지 마라. 이걸 알았을 때 너무 이렇게 내 잘못을 너무 채찍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해주었어. 이러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라는 거지. 네 잘못인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내한테 상 주지는 않아요. 잘못인 줄 아니까 그래 앞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우리가 다시 이렇게 만져야 되지 않냐 이러고 그 다음 코스로 뭘 주어서 뭐를 시키기도 하고 눈을 띄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생각 안 하고 잊어버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